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죠. 천재 이재영 네, 7과 7과죠. 7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단어랑 해석 내용에 집중하시고 어법은 문법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위주로만 잘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일단 Did you laugh?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하는 색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요 색깔 있죠. 요거는 이제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문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래프부터 보도록 할게요. 래프란 단어는 웃다란 뜻이죠. 웃다. 예, 웃다란 뜻이고. Did you laugh? 너 웃었니?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When you saw the curtain above. 위에 있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above가 뭐뭐 위에라는 뜻이니까. 위에 있는 이 카툰 만화를 보았을 때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은 뭐뭐 할때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해 줘야 돼요. 너가 위에 있는 카툰을 보았을 때 너는 웃었니? 이거죠. 위에 카툰이 없는데 예, 뭘 보고 웃었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if so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는 내용상 어법상보다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색깔로 가고요. If so는 그랬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다면 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뭐 했다면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뭐 했다면 웃었다면이 되는 거죠. 이거죠. 웃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만화가는 카투니스트는 만화가죠. 카투니스트는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죠. 됐죠? 단어 두 개. 중요하죠. 이 카투니스트, 이거 성공한. 만화가들은요, are the people, 이 사람들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어서 얘를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죠.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죠. 관계대명사 who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선행사. 얘가 선행사죠. 사람 선행사를 수식해 준다. 그래서 뭐뭐 하는 이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who 대신에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까지도 우리가 정리해 줍시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만화가들은요, make 카툰이니까 만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됐죠? 그들은요, they는 만화가들을 말하는 거죠. want to catch your interest and usually make you laugh. 여기는 요렇게 형광펜, 요렇게 형광펜. 그리고 앞에다가 이 메이크 앞에다가 투를 써놓을게요. 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원트 다음에 목적으로 원트의 목적으로 투 부정사가 나온 거거든요. 원트 투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이제 ing 못 나오는 건데 여기 투 캐치랑 얘랑 이렇게 병렬인 거예요. To catch, to make. 됐어요. 여기 and를 사이에 두고. 근데 이 to는 같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써도 되고, to make라고 써도 되고, 그냥 make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원합니다. 당신의 흥미를 잡는 거죠. 흥미를 잡는 거니까 관심을 끌다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usually, 대개는 보통은, make you laugh. 여기도 중요하네요. 얘는 사역동사죠. 여기서 사역동사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면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 근데 뒤에 형태가 A, B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은 사역동사 자체는 시키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역동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make, let, have 뭐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세 개는 시키다란 뜻이고 A가 B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해석까지 꼭 알아두세요. A가 B 하도록. 그러니까 make나 let이나 have가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A와 B가 나오는데 해석은 A가 B 하도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B 자리에는요.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투부정사라든지 ing라든지 이런 건올 수가 없다라는 거. 무조건 여기도 지금 보시면 left 동사 원형 나왔죠. 이렇게 동사의 원형만 나와줘야 된다.
알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make는요, let이나 have로 바꿔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카툰, 만화가들은요, 당신의 흥미를 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종종, 보통은 make you laugh, 당신을 웃게 만듭니다. 이게 A.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 하도록, 그러니까 당신이 웃도록 만듭니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묶을게요. With simple language and creative drawings. 단순한 언어와, 단순한 말과, 심플은 단순한 말과 창의적인 그림으로가 되는 거죠. With는. 단순한 말과 창의적인 그림으로 당신을 웃게 만듭니다. 오케이? 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본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여기 중요해요. 요렇게. 요거는 여기서 이제 for이요. 얼마 얼마 동안이란 뜻이요. 기간, 얼마 얼마 기간 동안. 그리고 여기는 have made, 현재 완료가 쓰였죠. 이번에 중요 어법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have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have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이런 느낌 있죠? 예,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For hundreds of years요. 그럼 무슨 뜻이죠? For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수백 년 동안이 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만들어 왔다가 되는 거죠.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온 거니까 현재 완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메이드를 쓰면 틀려요. 과거 시제 쓰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for 때문에. 이만큼 동안 해온 거니까. 알겠죠? 예, 기억하시고요. 다음, there are. there are도 되게 중요한 어법이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입니다. there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there are, there is 구문이 나오면 그냥 무엇 무엇이 주어가 있다라고만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가 있다. there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There are many types of cartoons가 되면 거기에는 이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카툰 종류, 타입은 종류니까 많은 종류의 카툰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서 데이 중요해요. 여기서 데이는, 자 이건 지칭 추론이니까 색깔 바꿀게요. 이 데이는 이 카툰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는 카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카툰은요, play different roles요. 다른 역할들, 다른 역할들. 다른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다양한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different라고 하는 것은 다른이란 뜻이지만 역시 다양한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됐죠?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play 뭐뭐 role, 이거 표현 알아두세요. play 뭐뭐 role이 되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다음, one form, 얘가 주어예요. of cartoon is a picture with a few words. 근데 여기서 a few에다가 형광펜 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석부터 해볼게요. 한 가지 종류예요. 한 형태. 만화의,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가야 돼요. 만화의 한 가지 형태는 그림인데 이것도 이렇게 꾸며줘요. 오케이? 어떤 그림? 몇 마디가 있는 그림이다. 여러분들 이제 뭐 사람 캐릭터 그려져 있고 말풍선 이렇게 한다면 말 있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느낌 아시죠? 근데 여기서 a few는 몇몇체란 뜻이야. 몇몇체. 근데 어가 빠지고 그냥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 거의 없는 말이 있는 그림 이상하죠? 예, 몇 개의 몇 마디 말이 있는 이런 뜻이 돼야 되니까 여긴 반드시 a few가 나와줘야 된다. 예, 그냥 few가 나오면 틀린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별표. 예. 알겠죠? 다음 It is sometimes cold. 이렇게 표시해놓고요. 요거는 수동태네요. 비동사 플러스 pp. 이건 우리가 수동태라고 말을 하죠. 수동태는 뭐뭇을 당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 여기서 이 하나의 형태 그림 몇 마디 말이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때때로 불린다죠. is 얘가 비동사 pp 불린다. 그죠? 뭐라고? 그리고 하나 더 써놓을게요. 비동사 플러스 콜드 A. 자, 이러면 A라 불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라고 불리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A가 어디예요? A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A가 어디죠? 이 문장에서 A가 어디예요? 빨리 표시해 보세요. 여기죠, 그죠? 개그 카툰이 되겠죠. 됐나요? 이것은 즉몇 가지 단어가 있는 말이 있는 그림. 이것은 개그 카툰이라고 때때로 불린다. 됐어요. 만화가는요, 만듭니다. 웃긴 캐릭터를. 그리고 캐릭터는요, makes you laugh.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역시 무슨 동사? makes 무슨 동사죠? 사역 동사죠. 그쵸? 사역 동사 다음엔 A가 나오고 B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B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 앞에서 공부했죠?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죠? 여기 laugh.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가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얘기는 여기가 막 to ref가 나오거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다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ref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형광펜 칠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by 플러스 ing by에다 ing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뭐뭐 함으로써 여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ing 여기도 ing 이렇게 나온 거죠. silly things라고 하는 것은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것을 말을 하거나 saying 말을 하거나 아니면 doing 함으로써 행동을 함으로써 캐릭터는 당신을 웃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또 다른 종류 A 카툰은 is called 역시 수동태. be called A 앞에서 똑같죠. 여기 또 나왔죠. 이거 그죠? 얘가 캐리커처.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 또 다른 하나의 종류의 카툰은 캐리커처라고 불린다가 되는 거죠. 캐리커처에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랑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펄츠가 주어입니다.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펄츠가 주어, 그래서 동사가 are이에요. is가 아니라 are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해석해보면, 캐릭터에서 어떤 캐릭터의 어떤 부분이, 어떤 캐릭터의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캐릭터처럼 뭐 얼굴 되게 크게 그리는 거거나, 아니면 막 눈을 엄청 크게 그리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캐릭터의 어떤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than usual 이거는 수거로 기억하세요. 평소보다 평소와 평소보다 이렇게 평소보다 더 크다 됐죠? 예, 다르거나 더 크다 다르거나 더 크다 됐죠? 여기 엄청 중요해 이거 R 꼭 기억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자 요거는 look at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으로 자 이게 동사 원형이란 얘기예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한다면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뭐뭐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So look at the picture on the right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그림을 하나 봐봐. Which part of the man's face? 다시. 여기서 위치 파트에다가 형광펜을 칠하고요. 여기서 위치는요, 어떤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뭐뭇이 뭐뭐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사예요. 여기서 위치는 의문사.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얼굴에 어떤 부분이 이거예요. 오케이? 어떤 부분이 jump out at you. 이게 jump out at you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이는. 이건 수거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아까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이다. 됐나요? 예,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다. Jump out at, jump out at.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겠네요. 이렇게 수거로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보이다.
그래서 얼굴에 어떤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까? 예술가들은 have used 역시 현재 완료죠. 아이고 이거 아니죠 이 색깔. 현재 완료죠. 지금까지 쭉 사용해 왔다.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This type of cartoon 이런 종류의 만화를요. 그 다음에 여기 to도 중요해요. To make fun of까지 할게요. 얘는 여기서의 to 부정사는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카툰을 사용해 왔다. To make fun of. Make fun of는 풍자하다. 풍자가 뭔지 알죠? 약간 놀리는 거죠. 재밌게 놀리는 거. 예, 재밌게 놀리기 위해서. Well known people은 well known이 유명한. 유명한. 이거 알아두세요. Famous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famous.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When several cartoon pictures come together and tell a story. 이렇게 묶을게요. 아, 표시할게요. When, 뭐뭐 할 때 몇 개의 카툰 그림들이 come together. 이거 모이다는 뜻이죠. 네, 모여서 tell a story.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말할 때. We have a comic strip. 자, comic strip은 연재 만화. 계속 연결돼. 여러분들 웹툰 생각하면 되죠. 예, 계속해서 뭔가 시리즈가 나오는 것들. 코믹 스트립은요, have been for many years 이렇게 역시 표시해 두시고 역시 현재 완료랑 have 플러스 pp라는 현재 완료와 for이 합쳐졌죠. 맨 처음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for은 뭐뭐 동안이란 뜻이고 수년 동안 신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비동사는요, have been 여기서 이거는 그냥 요거 있죠, 요거 have been은 여기 뒤에가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신문에 실리다. 뭔지 알죠? 신문에 실리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기서 have been은 그런 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재 만화들은요. 신문에 실려 오고 있다. 수년 동안 이거죠. 신문이라기보단 이제 뭐 웹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들은요. 종종 Just amusing stories. Amusing이에요. 재미있는 이거죠. 재미있는 이거는 amused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만 넘어갈게요. Amusing. 이거 ing다라는 거 외울게요. 역시 여기도 현재 완료. 사람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이죠. 또한 코믹 스트립. 만화 영화를요, 연재 만화를요, for education 이렇게 묶어서 교육용으로라는 뜻이죠. For education 교육용으로. 만화는요, can make information clear 여기 좀 중요해요. 여기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사역동사 make 다음에 AB가 나오면 B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뭐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make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또 써놓을게요. 이거는 사역동사라기보다는 그냥 make의 오형식 형태예요. 얘는 해석을 비슷해요. 근데 A를 B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하게 만들다. 아까는 그러니까 B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A를 A가 B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역동사의 make는 이해해보세요. A, B가 나왔을 때 A가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 A가 B라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네가 공부하도록 만들다. 이런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A, B 여기가 형용사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B가 형용사가 나온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긴 동사 원형이고 B가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A를 B하게 보시면 너를 예쁘게 이런 거 있죠. 그죠? 음식을 맛있게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예, B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to learn이 앞에 있는 clearer과 easier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이 만화들은요. 만듭니다. 정보를 더 명료하고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A를 B하게. 됐어요? 정보를 더 명료하고 쉽게. 근데 뭐 하기 쉬운 거냐 하면 배우기 쉽게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배우기 쉽게 만들어준다.
됐어요.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실게.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하기에 뭐뭐 한 이런 뜻이 돼요. 뭐뭐 하기에 뭐뭐 한. 그러니까 배우기에 쉬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 부분 기억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네. 당신은 아마도 봐왔을 것입니다. 역시 현재 완료 봐왔을 것입니다. 이 코믹 히스토리 역사책, 만화로 된 역사책이나 아니면 과학책을 보죠? 본 적 있죠. 당신은 봐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재 완료죠. 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아파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계속이죠, 계속. 얼마 얼마 동안 계속해 왔다. 이거 계속. 현재 완료 용법 4개 있죠. 그중에 계속인데 얘는 you have seen 이거 두 개 있죠. 예, 요거는 경험이네요.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이거죠.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여기도 계속. 여기도 계속이고 여긴 경험. 그러니까 너는 과학책이나 만화로 된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본 적이 있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you have surely seen many cartoon movies and animated movies. animated movie라고 그냥 외워 두세요. 알겠죠? 이것도 외워 두셔야 될 부분이고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뭐뭐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역시 현재 완료의 계속. 아, 아니죠. 아니죠. 경험. 그렇죠? 경험. 됐죠? 이것들은요. these 이것들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are very popular among people of all ages. 이렇게 돼요. 모든 연령대의 이거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movement 움직임과 sound 소리가 are added to 자 be added to 역시 수동태예요. 어디 어디에 더해지다. add라는 단어가 여러분 더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어딘가에 뭔가를 더하다라는 뜻이라서 be added to가 되면 더해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움직임과 소리가 그림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they come alive. come alive. 생생하게 살아나다. 수동태로 외우세요. 아, 수거로 외우세요. 이거 수거예요. 수거. 네, 수거로 외우세요. 생생하게 살아난다. 예술가들과 작가들은요. can develop fascinating 역시 단어 알아도 fascinating이에요. 예, 매력적인이란 뜻입니다. 매력적인.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발전시키고요. 개발하고요. 그리고 tell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묶으세요. through animation. 뭐죠? 만화 영화를 통해서. 맞나요? 만화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어줍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되겠고요. 네. 본문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내용 아, 본문 4까지 있네요. 죄송합니다. 중인데 왜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죠? 끝났으면 좋겠죠. 나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네. 어쩐지 근데 아까 본문 3에서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끝나는 것 같아서 좀 그죠? 다시 볼게요. 4번. 새로운 종류의 카툰이 1990년대에 90년대라는 뜻이죠. 90 다음에 S가 붙어있으면 was developed예요. 자 역시 수동태 개발되었다.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이것은 불렸다. 역시 be called 뭐뭐 뭐뭐라고 불렸다. 웹툰.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웹툰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웹툰이라고 불린다. 수동태 두 개 주의하시고요. 웹툰은 계속 수동태 나오네요. 웹툰은 출판된다요. be published. publish는 출판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출판이 되기 때문에 so 그래서 너는 you can read them anytime, anywhere, on your phone or compute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웹툰을 말하는 거죠. 너는 웹툰을 anytime, 아무 때나 anywhere, 아무 곳에서나 너의 폰이나 컴퓨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웹툰이죠. 이거 웹툰을 말하는 것이고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역시 웹툰이죠. 몇 개는
are even made. 역시 수동태 are even made. 뭐뭐로 만들어지다. 수동태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수동태 이해하셔야 돼요. into 뭐뭐로. 자, 근데 이거는 수거로 기억합시다. be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래서 웹툰은 되게 인기가 많고 그들 중에 몇 개는 TV 드라마나 영화로, 그죠? TV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미래에는, in the future, 미래에는 new forms of cartoons,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형태의 만화가 may appear,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appear은 나타나다,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거죠. day, day가 가리키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카툰이죠. could be different or even more exciting than now요. 다르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even more, 여기 even 중요해요. even은 여기다가 동의어로 much far still even much far still.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a lot 그쵸, a lot. 네, 요 다섯 개 총 다섯 개죠. 적어두세요. 얘네들은 2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섯 개죠. 얘네들은 비교급을 강조해준 애들이요. 그래서 뜻은 훨씬이라는 뜻이에요. 훨씬.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even 대신에 much나 far이나 still이나 a lot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얘네 대신에 very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를 수도 있고 지금보다 than now, 지금보다 훨씬 더, even more, 훨씬 더 exciting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요거는요, 문장 자체를 외워두세요. 한 가지는 같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remain the same은요, 같은 채로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같은 채로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remain the same. 그리고 여기 땡땡 있죠, 이 땡땡. 이게 뭐냐면 그 한 가지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카툰, 아니 카툰이 아니라 그 웹툰의 카툰 맞죠? 그 만화의 형태가 되게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더 재밌거나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큼은 안 바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은 지금 카툰들은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웃고 휴식을 취하고 배우도록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어법이니까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 help make 사역 동사 공부했었죠? help라는 애도 말은 이제 준사역 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런 말은 필요 없고요. help 뒤에도 a, b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make나 let이나 사역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a 다음에 여기에 뭐 나온다 그랬죠? 말해 보세요.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help는요, 요 자리가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help는 a, b 똑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얘네들은 동사 원형, 얘네들은 to 부정사가 나와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이 to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elp는 다시 얘기하면 help는 a가 나오고 요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돼요. 둘 다 되는 거죠, 둘 다. 얘네들은 to가 나오면 틀리죠. 이건 틀리는 건데 help는 to가 나와도 되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to가 있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편하죠. help us, 우리가 웃고 휴식을 취하고 배우도록 도와준다. 근데 여기는 to가 원래 to left가 되는 건데 to를 생략시켰다. 그러니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 생각보다 공부할 게 꼼꼼히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네, 강의 천천히 들으면서 필기한 거 보고 복습하시길 바래요. 네, 여기까지
7과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